제가 새로 구매한 제품들 기존에 너무 잘 써가지고 재구매한 제품들 일단 올리브영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써보신 분 손 당장 들어주세요. 써봤었던 콜라겐 쪽 마스크팩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 최고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없인 요즘 못 살고 있는데 진정에 미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으로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렁이 분들이 엄청 꿀팁이요 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켈로이드성 흉터 연고제라. 그런데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물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에 또 엄청 많은 제품들을 또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새로 구매한 제품들 아니면 좀 기존에 너무 잘 써가지고 재구매한 제품들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화장이 잘 먹도록 도와주는 제품들, 또 여드름 흉터 제품들, 뭐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써요? 또 같이 쓰는 꿀팁 없어요? 라고 또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또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니까요. 되게 재밌어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쇼핑은 제가 하고요. 돈은 제가 쓰고요. 리뷰도 제가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너무 많이 샀는데 일단 올리브영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리브영에 신상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나왔고 올리브영에 또 재미난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물랑이분들, 제가 신기한 마스크팩을 가지고 와봤거든요. 텐션플렉스의 수딩 마스크랑 텐션플렉스의 하이드라 마스크팩이에요. 써보신 분 손 당장 들어주세요. 손. 약간 이렇게 리프팅을 도와주는 마스크팩이에요.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써보기 시작했는데 했는데, 자, 제가 귀에 거는 마스크팩은 못해요. 귀에 걸면 이게 귀가 이렇게 약간 약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귀에 거는 마스크팩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리프팅 밴드는 너무나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찾아보던 중에 올리브영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근데 얘는 귀에 거는 건 아니지만 리프팅을 도와주는 리프팅 밴드라고 해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사용을 해봤거든요. 조금 신기해. 리프팅이 엄청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리프팅의 느낌은 내준다. 리프팅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리프팅이 됐다면 여기에 뭔가 임상 효과가 있다라고 써 있었을 텐데 그런 효과는 없으니까 이제 임상이 됐다라는 걸 안 써놓은 것 같고 안에 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써놓은 거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성분이 주름 개선 이제 화장품 성분을 쓴 것 같고 저는 여름까지 조금 더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랑 또 올영에서 찐으로 잘 쓰는 거는 바이오단스죠. 저도 뭐 광고를 했었던 제품이기도 하고 이건 광고 영상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잘 쓰는 제품이라서 이건 또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 써봤었던 콜라겐 쪽 마스크팩 중에서는 진짜 만족도 최고예요. 다른 콜라겐 마스크팩 진짜 엄청 큰 거 있죠? 그것도 써봤는데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바이오단스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거 왜냐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나서 피부에 딱 떼보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그 칙칙함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 뭔가 뗐을 때 피부가 뭔가 이렇게 반질반질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가 말캉? 촉촉? 그래서 콜라겐 마스크팩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아 약간 느낌이겠지 그냥 콜라겐 마스크팩이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렇게 콜라겐 마스크팩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써봤었는데 어? 얘 진짜 효과가 괜찮네? 라고 나의 약간 의심? 나의 그 불신을 깨줬던 제품 바이오던스라서 얘는 추천드리고 싶기도 하고 콜라겐에 불신이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이 시트 자체가 콜라겐이거든요. 그래서 그 콜라겐 자체를 고농축시켜가지고 그 시트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시트가 되게 말캉말캉하게 생긴 불투명이에요. 그래서 다 흡수가 되고 나면 투명하게 바뀌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잘 쓰는 마스크팩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VT의 프로시카 마스크팩인데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제가 최근에 VT의 뭔지 아시죠? 리들샷 거기 약간 눈알이 뒤집어졌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없인 요즘 못 살고 있는데 그거랑 같이 쓰면 난리 납니다. 아, VT 리들샷이랑 마스크팩이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뒤집어져요. 와, 이걸 알려준 게 누구냐? VT를 퇴사하신 우리 몰랑이 분이 퇴사하신 우리 몰랑이 분 어디 쪽에 계신지 동서남북 위치 좌표만 한번 찍어주세요. 제가 그랜저를 한번 올릴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몰랑이분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아, 저는 콜라겐 마스크팩이랑 진짜 잘 써요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바이오든스 콜라겐 마스크팩이랑 같이 써봤어요. 근데도 효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피부가 뒤집어지면서 시카랑 같이 썼거든요. 진정에 미쳐요. 그래서 제가 알아낸 방법이 진정의 효과를 보고 싶다면 시카 마스크팩이랑 같이 써주고요. 약간 콜라겐의 효과를 같이 보고 싶다면 콜라겐 마스크팩이랑 같이 써주세요. 그러면 효과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요즘 잘 쓰는 마스크팩 중에 또 하나는 시카 마스크팩이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VT에서 요즘 구매해가지고 써주고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마스크팩 소개를 했으니까 VT 리드샷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거 오, 이 영상 어디서 본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영상이에요. 너무 부끄럽다. 어떤 몰랑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언니가 좋아하는 제품 있으면 진짜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해서 또 소개하네요.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빠진 제품은요. 그 제품만 미친 듯이 파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랑에 빠지면 걔만 바라보잖아요. 사랑에 빠진 애들이 여러 명일 수가 없잖아요. 요즘 저의 최애가 얘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하다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저이 제품이 너무 사랑에 빠졌는데요 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요즘에 가장 사랑에 빠진 게 VT인데 어떡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VT 리드샷 너무 요즘에 제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100, 300, 700다 써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똑똑하게 쓰는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MTS 기법에서 따왔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알죠? 그럼 MTS가 정확하게 뭐냐? MTS는요, 마이크로니들 테라피 시스템의 약자래요. 그래서 미세침을 활용하여 피부를 개선시키는 시술이다. 피부층에 무수한 구멍을 만들어서 피부 깊숙이 화장품 또는 의약품을 전달하는 시술이다. 느낌이 제대로 오시죠? 모공보다 작은 니들로 유효성분 화장품을 피부에다가 효과적으로 더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에 시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카를 통해서 진정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안에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쓰는 화장품을 더 유효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시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 여드름, 트러블. 일단 진정을 베이스로 깔고 가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쓰는 게 또다시 진정 제품이다? 그러면 진정 플러스 진정. 진정의 시너지를 올려주죠. 리드샷 쓰는 거 다음에 내가 닥디 레티 날이다. 그러면 피부 재생 느낌을 느낄 수 있겠죠. 아, 여러분, 제대로 느낌 오시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똑똑하게 쓰려면요.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내가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을 보고서는 그날그날 배합을 맞춰줘야 돼요. VT의 리드샷을 진짜 꾸준히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고, 제 얼굴에다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서는 알려드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하게 민감해요, 예민해요. 저 트러블이 잘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렇게 꿀조합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 권장을 드릴게요. 요거 아침에도 써도 되나요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트 케어 단계에 추천을 드리고요. VT 리들샷만 써야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VT 리들샷은 앰플처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뒤에다가 수분 크림 또는 보습크림. 그 위에다가 전 나츠도 쓰기도 하고, 뭐 가끔은 레티 날 쓰기도 하니까, 요건 스킨케어 루틴. 여러분, 스킨케어 바이 스킨케어. 여러분, 피부 바이 피부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요거는 제가 필리밀리의 말랑한 조각 스펀지 무려 80개를 구매를 했어요. 이건 제가 어떨 때 쓰냐면요. 스킨케어 할때 씁니다. 메이크업 할때 쓰진 않고 스킨케어 할때 쓰는데, 얼마 전에 제가 메이크업 하는 영상에서, 저는 수분크림 바르고요. 앰플 바르고 그리고 뮬크림 바를 때, 그 메이크업 베이스 바를 때, 여러분들 헤이네이처의 어성초 토너 크림 바를 때 저는 요 스펀지로 발라요라고 하니까 몰랑이 분들이 엄청 꿀팁이요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저는 양 조절을 하려고 이걸로 발라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은근 꿀팁이에요. 특히 저또 요즘에 토너 크림만 바르기도 하고 수분 크림이랑만 몇 겹씩 바르기도 하는데 양 조절이 은근 어려워가지고 요거 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더 피부에 흡수는 높고
높이고 손에 묻지도 않고 그 토너 크림 바를 때도 좋아가지고 물랑이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약간 양 조절이 필요하다, 손에 묻는 거 싫어한다 한다면 이렇게 필리밀리 추천을 드리고 이거 세일할 때 구매하면 은근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필리밀리까지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약간 좀 약간 소분으로 팔아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용량이라서 집에 공간 차지를 많이 해서 그거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아,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해서 리뷰한 제품인데 제 리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짜잔! 요거는 디올 쿠션인데요. 제가 지금 베이스한 쿠션이기도 해요. 제가 이 쿠션을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 피부에는 약간 동동 뜬다고. 꾸준히 써봤는데 역시나 저는 약간 옐로우 베이스다 보니까 얘 핑크톤이 떠요. 지금도 제가 화면에서 보면 목은 약간 옐로우 베이스, 손도 약간 옐로우 베이스고. 근데 얼굴만 약간 핑크톤으로 조금 동동 뜨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0N이랑 00N 둘다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제 피부에는 조금 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옐로우 베이스이신 분들한테는 디올 쿠션 아 약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10만 원이나 주고 총 20만 원이나 주고 구매를 했지만 진짜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컬러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 톤을 샀어야 했나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옐로우 베이스로 조금 더 어두운 컬러를 구매해 보시는 거 추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드름 흉터 연고 요것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얘는 더마틱스의 울트라 겔이에요. 제가 몇 년째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짜잔, 나츠죠. 나츠를 몇 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나츠랑 더마틱스 비교해 주세요라는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소개를 해보자면 자, 둘다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요. 나츠 센틸라스카 연고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둘다 의약 쪽 제품이고요. 더마틱스는요, 어떤 제품이냐면 켈로이드성 흉터 연고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흉터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색소침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왜 그럴까? 안에 살펴보니까 비타민 C가 함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에도 효과가 있어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츠는 완전 센틸라 스카이가 들어가 있어서 얘는 완전 진정과 여드름 흉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센텔라 아시아티카 정량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량 추출물이 그 추출물이 아니라 추출 파우더 가루가 1%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진짜 찐 고농축 압축 파우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켈로이드성의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그 진정 그리고 트러블 자국, 트러블 흉터 쪽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두개다 흉터에는 효과가 있지만 얘는 켈로이드성, 얘는 트러블 쪽에 효과가 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나이트 케어 제품 둘다 같이 써줘도 괜찮아요. 아, 요거는 제가 지금 바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디바의 이어스틱을 구매를 해봤고요. 이어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귀에 있는 찌꺼기들을 밀어내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구매를 해봤고, 아, 궁금한데 지금 바로 사용을 해볼까 봐요. 자, 꼬챙이를 뺐는데 생각보다 몸 꼬질꼬질한 게안 나와가지고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생각보다 뭔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뭔가 신기하긴 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하나쯤 뭐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굳이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자, 여기까지 우리 물랑이 분들 제가 새로 구매한 제품들을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쇼핑할 때제 리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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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